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카테고리 3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월간 개벽 10호로에 기고를 했습니다. 2022년 10호로 104쪽부터 110쪽까지 제목은 천하 명당 중에 명당 상생 월드센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글을 낭독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연작, 안지, 홍곡, 지지라는 말이 있다. 제비나 참새가 큰 기러기와 백조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니 우리 속담 가운데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까 정도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참새가 봉황을 평가하려 드는 것이다.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가장 큰 지원단체는 민족종교 증산도다. 그리하여 신도가 아닌 필자도 자연스럽게 증산도에 대해 이것저것 알게 됐는데 위 고사성어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 하나 있다. 안경전 종도사를 비롯한 증산도 지도자들은 당장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 종교계에서 흔히 하는 일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설립 같은 일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다. 그런 일에 매진했더라면 증산도의 교세는 틀림없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졌겠지만 증산도 지도자들은 항상 큰 그림을 그려왔다. 대일 항쟁기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해 박해받았던 민족종교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식민사학을 바로잡아 민족의 한을 푸는 일에 주력했다. 그리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한 단고기 역주본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바로 이 책이죠. 뭐 제가 항상 보여드립니다만 정말 우리나라를 구출한 책입니다. 예, 뭐 그렇게 말해도 전혀 뭐 과장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 소개할 기회에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죠. 그러자 종교가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면 안 된다 라며 비난하는 참새들이 여기저기 등장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 더 우려된다. 참새가 전혀 악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교가 포교를 위해 역사를 이용한다와 같이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증산도는 증산도의 환단고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단고기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참새들은 앞으로 민족 종교는 전래 종교와 달리 우리 역사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을 정정하기 바란다. 참새들이 봉황의 뜻을 알 리가 없죠. 오히려 포교보다 역사 바로잡기에 더 주력하는 그 증산도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게더 중요한지를. 참새들은 아마 증산도가 상생방송을 설립한 큰 그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교세가 큰 불교나 기독교 계통이 아닌 종교가 방송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가? 상생방송은 한문화 중심 채널을 외치며 종교와 무관한 내용도 절반 가까이 송출하고 있다. 어느 종교 방송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상생방송은 수백 개의 TV 채널 중 유일하게 항상 무궁화를 볼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증산도 지도자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존경한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대한민국을 위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네, 옛날에 33인 중에도 종교인들이 뭐 거의 다였죠.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호국불교로 우리나라를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현재에 이르러서도 종교보다 나라가 먼저 아닙니까?
나라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애국 활동에 종교들이 옛날처럼 더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산도에서 상생 월드센터를 세우는 일은 큰 그림의 완결판이라 할수 있다. 정산도는 대일 항쟁기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던 시절 공식 기록으로 무려 600만에 이르는 신도를 가졌던 보천교의 후신이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당시 국민 대다수가 보천교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천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들이 전래 종교들과 달리 당당하게 맞서자 일제는 사이비 종교라는 굴레를 씌웠다. 일제 무지막지한 탄압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이한 보천교의 후신 증산도를 일부 국민은 아직도 사이비라 여기고 있다. 하늘 아래 증산도의 한만큼 기막힌 일이 또 있겠는가? 필자는 상생월드센터가 현대판 십일전이라고 생각한다. 십일전은 대일항쟁기 정읍에 있었던 보천교 본부 건물로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웅장한 모습이었다. 일제히 잔악한 탄압으로 헐리면서 대들보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 대들보가 됐다. 이 십일전의 한이 바로 증산도의 한이자 민족의 한이다. 상생월드센터 건립은 이 한들을 한꺼번에 치유하는 대업 아닌가? 뭐 대들보뿐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던 이제 파란기와 건물이 그대로 청와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생월드센터를 세우는 일은 증산도 지도자들의 큰 그림 완결판이다. 현재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산 23-26 대지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상생월드센터, 즉 상월센터가 상월면에 세워지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명수 국회의원 말 맞다나 하늘이 점재한 곳인가? 필자는 약 2년 전 상생월드센터 건립 이야기를 어깨너머로 듣고 지도 2를 살펴보며 두번 놀랐다. 속설에 풍수지리 최고의 명당이 여성 자궁 모양이라고 하더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상생월드센터 건립지가 풍수지리적 명당이라는 주장은 누군가 다시 소상히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 나는 그림 1을 확대한 그림 3을 보고 두 번째로 놀랐다. 여기서 별이 있는 곳이 바로 상생월드센터 건립지다. 그림을 좀 당겨볼까요? 네, 그림 3이 그림 2를 이제 확대한 거죠. 그 그림 2의 그 가운데 있는 조그만 그 저수지가 지금 그림 3에는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한 것이죠. 그래서 저 별의 위치가 지금 상생월드센터 건립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그림 3 안에 있는 그 강의 방향을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네, 본문을 마저 읽겠습니다. 하천이 계룡산에서 발원해 북동 방향으로부터 남서 방향으로 흐른다. 이 하천을 은하수로 보면 그림 3의 빨간 원 내부는 우리나라의 여름과 가을, 즉 하축이 밤하늘과 일치하게 된다. 만일 하천이 중간에 휘었거나 흐르는 방향이 조금만 달랐어도 이런 주장을 할수 없다. 여기서 덧붙일 것은 은하수 방향도 중요합니다. 은하수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축이가 아니고 동춘기라고 해야 되나요? 겨울 봄 은하수가 됩니다. 하축이 밤하늘에 대해 더 알아보자. 그림사는 10월 1일 21시에 천도인데 별들은 보름이 지나면 1시간 일찍 뜨기 때문에 9월 15일 22시, 9월 1일 23시, 8월 15일 0시, 8월 1일 1시 천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별들은 보름에 1시간씩 일찍 뜹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저녁 9시에 뜬 별은 9월 15일 날 10시에 뜬 거죠. 지금 시간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시간을 바로 해볼까요? 9월 15일 날밤 10시, 22시에 뜬 별은 10월 1일 날 1시간 빨리 9시에 뜨는 거죠.
예,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별들은 보름마다 한 시간씩 일찍 뜹니다. 이는 지구가 해를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자리들이 매일 떴다 지고,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별자리들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즉, 하늘이 돌아가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실제로 하늘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구에서 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별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근데 지구가 자전만 한다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떠서 똑같은 시간에 쳐야죠. 근데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보름에 한 시간씩 빨라지는 거죠. 보름에 한 시간씩 빨라지니까 한 달에는 두 시간씩 빨라져요. 예, 그러니까 석달 뒤에는 6시간 빨라지고, 여섯 달 뒤에는 12시간 빨라지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다시 또그 계절 별자리가 돌아오는 것이죠. 예, 확실히 이해하셨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시간씩 일찍 떠서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네. 자, 지금 그림 4를 보세요. 동서가 바뀌어 있죠. 우리가 늘 보는 지도는 우리가 내려다 보는 겁니다. 땅을 우리가 내려다 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은 늘 올려다 보잖아요. 그래서 동서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4의 그 천도를 좌우로 뒤집어야 그림 5처럼 동서남북 방향이 지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천도의 동서남북 방향은 지도의 동서남북 방향과 다르다. 그림 4 천도에서도 동서 방향이 지도와 반대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기 때문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읽어지죠? 예. 머리를 북쪽, 다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당연히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 되지 않는가? 따라서 천도를 지도와 포개어 보려면 동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림 5는 그림 4의 동서 방향을 뒤집은 하축이 천도이다. 글씨까지 모두 뒤집혀 있는 이것을 그림 3과 포개 놓으면 그림 6이 된다. 자, 보실까요? 그림 5가 동서를 바꾼 그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은 하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글씨가 다 뒤집어져 있죠. 제가 새로 그 위에다 쓴 글씨만 똑바로 잡혀 있어요. 나머지 뭐 동서남북 뭐 별자리 이름 다 글씨가 뒤집혀 있어요. 그러면 요 그림 5를 그림 6과 비교해 보자 말이죠. 그러면 은하수 방향도 똑같죠. 그다음에 상생 월드센터 자리가 북극성 자리에 해당됩니다. 예, 물론 조금씩 저 위치 차이가 있는데 그건 글씨를 거기다 써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위쪽으로 북두칠성이 있고 남쪽으로 남두육성이 있습니다. 남두육성은 여름 가을에만 보여요. 겨울하고 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하늘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 견우성과 직녀성이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지도에서도 직녀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작교는 바로 석종교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석종교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남쪽 견우성에서 북쪽 직녀성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림 7 석종교라는 다리는 오작교가 되고, 따라서 상생 월드센터는 북극성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석종교 북쪽의 직녀성, 남쪽의 견우성을 상징하는 구조물이나 건물을 세우면 더욱 운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석종교 북쪽에 거기 큰 슈퍼마켓이 생긴다. 그러면 직녀 슈퍼마켓 하면 또 좋다는 얘기입니다.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은 각각 천도 북쪽과 남쪽 끝에 있는 야산에 해당한다. 남두육성은 북두칠성보다 작고 어두워서 더 야트막한 남쪽 산에 어울린다. 북두칠성은 사시사철 보이지만
남두육성은 하추기에만 볼수 있다. 예, 그림 6을 보시면 남두육성 자리에 야트막한 산이 있고 북두칠성 자리에 조금 높은 야산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잘 어울립니다. 상생월드센터는 자연스럽게 세계 상생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몇년후 맞이할 준공식은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몰려든 외국인들로 북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세계적인 상생월드센터 주제가가 연주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글 내용으로 일단 주제가 가사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 영감이 떠올라 아래 가사를 단숨에 써내려갔다. 그냥 늘그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딱 시상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생월드센터. 상생월드센터 어머님의 땅. 산태극 계룡산 품속. 하추기 오면은 직녀성 빛나네. 어머님 옷고름이 그리워. 상생월드센터 아버님의 꿈. 수태극 그음강 품속. 오작교 건너면 견우성 빛나네. 아버님 옷자락이 그리워. 상생월드센터 상제님의 뜻. 오송치루 축복한 하늘. 사시사철 언제나 북극성 빛나네. 상제님 발자국이 그리워. 이렇게 보시면 어머님 자리, 아버님 자리, 상제님 자리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산태극, 수태극, 오송치루가 같죠? 마침 착공식을 한 2022년 6월 12일 새벽 하늘에 오송치루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서로운 일이고, 그 다음에 하추기, 오작교, 사시사철. 자, 무슨 뜻인가? 제가 본문에 정리해 놨습니다. 필자가 개천가를 작사, 작곡한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만든 노래 가사 중두 번째 것이다. 첫 번째 것인 삼성조 시대는 졸저 개천혁명 123쪽에 수록되어 있다. 일단 1절에는 어머님, 직녀성, 산태극, 계룡산, 옷고름. 2절에는 아버님, 견우성, 수태극, 금강, 옷자락. 3절에는 상제님, 북극성, 오송치루, 하늘, 발자국을 배치했다. 잠깐 고민하다가 음향 순서와 세계적 추세, 레이디 퍼스트에 맞춰 어머님을 아버님보다 먼저 배치했다. 상제님이야 당연히 맨 나중에 나오시면 되겠고. 각 절의 셋째 줄에 하추기, 오작교, 사시사철을 배치해서 각각 시간, 공간, 영원을 상징했다. 완성하고 나니 3절이 마음에 걸린다. 신앙심 없는 필자가 상제님을 언급하려니 뜻, 발자국 부분이 좀, 제가 좀 자신이 없다 이거죠. 아직 시간은 많으니 여러분의 고견을 바란다. 참고로 1절의 땅은 그림 2를, 2절의 꿈은 그림 2를 상징하기도 한다. 작사를 마친 필자는 서둘러 작곡에 도전했는데 놀라운 발견을 했다. 가사가 영화 음악의 거장, 헨리 맨시니의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 주제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영광의 탈출 주제가는 옛날에 그 명화극장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곡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광의 탈출이란 노래 가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곡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저 읽을게요. 필자는 그만 작곡하고 싶은 의욕을 잃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멜로디로 상생월드센터를 노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50년이 넘은 영화 주제가라 계약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이스라엘 건국을 배경으로 유태인의 선민사상을 노래한 곡이니 우리 배달민족의 선민사상이 깔린 가사로 바꿔 부르며 유태인과 겨뤄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젠가 준공식을 할때 아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와 있을 겁니다. 노랑머리 뭐 해가지고. 그럼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외국인들이 처음 듣는 노래보다
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노래로 가사를 부르면 얼마나 더 세계적으로 더 주목을 받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지금 촬영하고 계신 한재욱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한 PD님, 위치로. 예,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뵙습니다. 원래 노래가. 옛날에 저 명화극장 시간에 나오던 음악이에요. 딴딴. 맞춰야 되겠네. 우리 한 편이 아니 뭐 높여도 됩니다. 이마이너, 예, 이마이너 갑시다. 예. 이마이너로 갑시다. 예. 첫 음 내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상생 월드센타. 천천히, 천천히, 약간 천천히. 예. 상생 센터 어머님의 땅 선택 계룡 상품소 파주기호면은 진여성 빛나네 편곡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우리 한 PD님도 처음 불러봤대요. 이 노래를 잘 알고는 있는데 곡그다그 소속들이 모르고 여러 하여튼 시청자분들한테 좀 감을 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언제 연습해서 한번 또 해봅시다. 좀 연습을 너무 적게 하고 나와서 아유 지금 뭐 감사합니다. 연습할 시간이 어딨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재욱 PD나 저나 워낙 바빠서 정말 맞춰보고 노래를 한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곡은 A마이너로 이렇게 하는 거다 들려드렸고, 우리 한 PD가 음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건 E마이너로 하느라고 그 코드도 몇번 틀렸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듣기 어떠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우리 한 PD가 더 열심히 연습하거나 뭐 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뭐 최소한 올해 뭐 연말까지는 저 막년 모임이나 어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원 박사팀이 탄생시킨 상생 월드센터 조감도를 보니 TV 드라마 스타트렉에 나오는 엔터프라이즈 우주선이 생각났다. 신기하리만큼 서로 닮지 않았는가? 그림을 보시죠. 닮지 않았습니까? 예. 커크 선장과 그 승무원들이 이 우주선을 타고 유니버스로 떠난 것처럼 안경전 선장과 세계 시민들이 상생 월드센터 우주선을 타고 코스모스로 떠날 날이 기다려진다.
네,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생 월드센터는 증산도만의 건물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본한테 시달렸던 것을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은 있는데, 위대한 우리 민족의 천손 사상을 담고 있는 개천 기념관 같은 건 없느냐.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 다음 냉철하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지금 이 상생월드센터가 거의 유일한 개천기념관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뭐 정부가 안 하니까 뭐 단체가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환단고기는 증산도의 환단고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환단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상생월드센터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도 후원할 수 있는 계좌 번호를 제가 여기 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정말 상생월드센터가 전 세계 진정한 K물결, K웨이브를 전파할 수 있는 본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